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좀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 지금 예보에 따르면 비가 좀 중부지방에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간다고 합니다. 20도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정도의 기온이라면 사실 9월 말의 기온이라고 합니다. 자, 정말 너무나 더웠던 그런 기후에서 갑자기 9월 말로 건너뛰는 이런 자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나라 이거 정치권을 날씨가 닮아가는 건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아,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베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안전운전 2588. 내 손으로 직접 기른 신선한 오렌지에만 화모의 이름을 허락한다. I am farmer. 농장에서 온 프레스트 주스. 델몬트 파머스 주스바. MG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들어주는 금요. MG 새마을금고가 응원할게요. 믿어주고 키워주고 함께하니까.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 천국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말, 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잘 조사받겠습니다. 청와대에 사표로 제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얘기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이런 발언을 두고 일부에서는 우병수석을 겨냥해서 한 말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 의도가 어디 있든지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특정직을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맞는 말일 뿐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것은 순서에 맞아 보이기는 합니다. 오늘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폭로전의 끝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날지 정말 궁금합니다. 통합해야만 힘이 생기고 통합해야만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처음부터 한 방 먹이는데?
앞서 전해드린 말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한 얘기고요. 뒤에 전해드린 말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추 대표의 발언에 답변한 격으로 한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통합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을 해야만 잃어버린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합한다는 것은 잠재적인 대권주자 한 명을 제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계산을 국민의당이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은 또 이런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통합도 좋지만 그런 통합은 일단 명분이 있어야 하고요. 또 이익의 공통분모가 있을 때 가능할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좀 자기중심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좋은 직장을 찾지 말기 바란다. 잘 안 풀리고 때로 실망하고 좌절하더라도 각자 독특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라. 어제 열린 서울대학교 추계 학위 수여식에서 김인관 애양병원 명예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김 원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에 40년 가까이 한센병 환자 치료에 헌신해온 인물로 유명한데요. 각자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자신의 능력을 늦게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30대 중반 정도까지만이라도 자기의 능력과 적성을 알면 그리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인데요. 특히 지금의 시대는 평생 직업은 있지만 평생 직장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자기의 능력에 맞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찾되 직장을 찾는 것은 좀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어제 국회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서 옥시의 실험 보고서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지장 측이 예. 이 변론 중에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해 가지고 예. 결국 퇴장당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심지어는 증인으로 나온 장지수 김현장 변호사를 위증 그리고 국회 모욕죄로 다뤄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예,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과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날 청문회에서 최대의 가해자로 꼽히는 옥시 법률대리인이자 연구 결과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장 증인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옥시는 그 서울대 수의대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실험을 진행한 뒤 자신들의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이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고 김현장의 자문을 거쳐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옥시는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동물흡입 독성 실험 및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는 발표는 잘못됐다 이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또 옥시의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조모 서울대 교수 이 김현장 소속 변리사 김모 씨가 실험 조건 변경을 제안한 것을 공개해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데 예, 이와 관련된 위원들의 질문에도 장 변호사는 여전히 변론 중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래서 결국 퇴장당했고요. 한편 그 아타 샤프달 옥시 알비 대표 가습기 살균제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냐 특위위원들의 거듭된 질문엔 모두 인정한다라고 답했지만 영국 본사의 사과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고요. 특히 그 레키 백킨저가 옥시를 인수하기 전 이 독성 물질인 PHMG와 PGH 등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만 반복을 했습니다. 또 중국인이 사들인 국내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그 1년 만에 예. 공시지가가 19.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죠? 이 그 올 1사분기 외국인 보유 부동산 증가량은 26.2% 감소했지만 중국 국격자만 보면 같은 기간 63.6% 증가했다. 전체 증가량의
41% 수준이었던 중국인 비중이 1년 새 91%로 2배 넘게 늘어났고 이를 공시지가로 계산하니까 1년 만에 19.1%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중국인은 안정적인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현재 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는데 최근 중국 정부의 그 부패 척결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외 투자가 쉬운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예. 최근까지 제주도나 서울 연남동 정도에 투자해 왔다면 예. 이제는 이제 강남을 포함해 돈 되는 곳이면 다 손을 뻗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한 블록 마을 일대를 통째로 사들이는 것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 있거든요. 예. 그 중국인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인 소유로 넘어간 건물들이 부쩍 늘고 있고요. 예. 뉴타운이나 강남 고가 아파트, 대학가 인근 가리지 않고 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먹어치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M&A로 기업을 마구잡이로 쓸어담고 있어서 각국의 불만을 사고 있고 결국은 내달에 있을 G20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예. 자, 그리고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주가, 원화, 채권값이 모두 떨어지는 이른바 예. 트리플 약세 현상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제니 옐런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스티브 피셔 연준 부의장 두 사람 다 잭슨홀에서 연말에 금리가 인상할 수 있고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9월에도 뭐 금리가 오를 수 있고 두 차례 인상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는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높이죠. 또 우리 신흥국에서의 외국인 자본 이탈을 자극하는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 주가, 원화, 채권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서울 외환시장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 종가가 1125원으로 이제 전일 거래보다 예. 급등했고 원화 떨어졌다는 거고요. 코스피 지수 5.15% 떨어진 2032.35에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16.85% 떨어진 663.5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어제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그 수영 선수들이죠. 예. 수영 여성 선수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의 개인 코치가 만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것도 수영이죠. 예, 맞습니다. 이 수영연맹이 현재 이 고위 임원들이 불법 비리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수영연맹 자체가 이제 이 관리단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자 선수 탈의실에다가 몰래 카메라 설치한 사건이 발생했고요. 또다시 이 국가대표 개인 코치가 음주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강원지방경찰청 제7지구대 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리올림픽 수영 국가대표 선수의 개인 코치인 유모 씨가 지난 일요일 오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제천의 이 펜션 앞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타고서 인근 마을에다가 이 차를 버리고 도주했고요. 네. 이 지역 주민들이 자신을 잡으려 하니까 유모 씨가 그 인근의 그 중앙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서 이 고속도로 1, 2차로를 배회를 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었죠. 네. 아주 이제 그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이 유모 씨를 절도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요. 유모 씨가 나중에 밝혀진 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2%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술 마시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수영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또 올림픽 부실 지원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배구협회는 이 서병문 신임 회장이 어제 국가대표 지원 방침을 명문화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네요.
예, 이 서병문 신임 회장은 이 지난 9일,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이었죠. 이 지난 예. 9일에 배구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분이거든요. 예. 어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리올림픽 부실 지원과 관련해서 이 국가대표에 걸맞지 않은 지원으로 이 배구팬들의 비난을 부른 점, 예. 고개 숙여서 사과한다, 이렇게 사죄했고요. 예. 이 서 회장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전임 집행부 때 발생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 국가 대표 부실 지원이 전임 집행부에서 발생했지만 신임 회장으로 모든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이 국가대표의 생명은 자부심이다. 집행부 인선이 마무리가 되면 이 국가대표 지원 방침을 국격에 맞게 명문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업무 파악이 한창 진행 중일 텐데요. 이 서 회장이 이 배구협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재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배구협회 빚이 산더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이 새 판을 짜가지고 재정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그 바이애슬론 귀하 선수의 메달 소식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근데 피겨에서도 귀하 선수를 영입할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예. 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미국 출신의 피겨스케이터 알렉산더 게멀린하고 이 테미스토 클래스 레프테니스 두 선수의 특별 귀화를 대한체육회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게멀린 선수가 현재 올해 이 23살이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민유라 선수하고 짝을 이뤄서 아이스댄스 선수로 활약하고 있고요. 지난 2월에 열렸던 이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8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아. 그 레프테니스 선수는 올해 33살인데 우리나라 지민지 선수하고 지난 6월에 페어팀을 구성한 선수이기도 하고요. 현재 피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스댄스하고 페어스케이팅이 세계 수준과는 격차가 있어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이 어려운 상황인데 빙상연맹은 이 개최국에 부여하는 추가 정원 제도를 이용해서 예. 아이스댄스하고 페어스케이팅에 각각 한 팀씩 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은 지금 취약 종목에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해가지고 그 이 귀하 선수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건 시간이 걸리고 예.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이 귀하 선수이다 보니까 이 귀하 선수 영입에 공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이 동계 종목에서 한국 국적 취득한 선수가 모두 10명입니다. 아. 남자 아이스하키가 6명, 여자 아이스하키 1명, 바이애슬론이 남녀 각 1명, 쇼트트랙이 1명이거든요. 예. 앞으로 귀하 선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월드컵 최종 예선전을 앞둔 축구대표팀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시 모였죠? 예, 어제 소집이 됐습니다. 이 9월 1일 월드컵 최종 예선전 1차전 중국전, 이 9월 6일 2차전 시리아전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 슈틸리케 감독이 이 중국전까지 선수들이 손발을 맞춰볼 시간이 좀 사흘밖에 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경기를 함께 뛴 선수들이기 때문에 큰 걱정 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최근 중국의 축구와 관련된 투자와 관련해서 이 중국이 축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국 선수들의 기량 발전이나 대표팀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도 이 투자의 목적이 뚜렷하고 장기적이라면은 향후에 발전 여력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현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배우이자 임요한의 똑소리 나는 아내 김가인입니다. 알뜰한 주부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혹시 탄소 포인트 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전기와 물을 아껴서 쓰면 그 실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포인트, 즉 인센티브를 주는 게 탄소포인트제인데요. 여러 가지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관할시 구흥구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지구는 더 가까이, 지구온난화는 저 멀리. 환경보호도 야무지게 실천해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장갑도 G-Max 생선 장갑도 G-Max 헬스 장갑도 G-Max 가죽 장갑도 G-Max 장갑 파면 G-Max 대한민국 우리 장갑 G-Max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Max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 4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아,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아,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아, 누가 잘 아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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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동탄 이신도시 경산 임당 울산 송정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카트하면 마트보다 골프를 떠올리시는 그분께, 갤러리하면 전시회보다 골프를 떠올리시는 그분께 골프문화 상품권을 선물하세요. 받는 분이 골퍼라면 골프문화 상품권, 골프장, 골프용품, 레저 서비스까지. 지금 골프문화 상품권을 검색해보세요. MG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들어주는 금융, MG 새마을금고가 응원할게요. 믿어주고 키워주고 함께하니까.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 씨가 일당 300만 원짜리 노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아, 그건 황제 노역이 잘못된 거고, 다른 사람들, 뭐 돈 없는 사람들은 하루에 10만 원, 5만 원씩 노역을 사는데 400만 원씩 깎아버리면 너무 안 좋은 거니까 황제 노역이란 자체를 없애버려야지. 아무리 전두환 그 대통령 처남이든지 뭐하든 죄를 졌으면 죄값을 제대로 받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이죠. 당연히 그 벌금 받아내야지. 그 사람도 아니지.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돈 다 뺏어다가 그 뭔 짓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 400만 원? 우린 4만 원 받기도 힘드는데, 서민들은 4천 원 쓰기도 힘드는데 무슨 400만 원이야. 말도 못도 안 되는 소리야. 현재로서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법대로 다 제대로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안 산 게 좋은데, 어차피 사람 생겼으니까 그런 데서 법대로 집행을 하되
3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짧으니까 좀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니까 연장했으면 좋겠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빚도 쌓이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권력이란 걸 이용해서 남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 많이 언론에 알려져서 잘못됐다고 법적으로 어떻게 밝힐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법의 잘못된 부분 가지고 그렇게 악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대한민국 사회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고 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은 느낌은 좀 솔직히 무력감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으면 좋겠고 조금 법이 제대로 기능을 해서 죄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도 명확하게 질 수 있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피해보거나 무력감을 느끼지 않게 하면 좋겠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에 이어서 이제 처남도 일당 400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하고 있죠. 수감된 지 불과 34일 만에 2억 원의 벌금을 탕감했고요. 일하지 않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벌금이 400만 원씩 감액된다고 하는데 노역장을 받고 있는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는 아주 동떨어진 이 상황. 물론 국회에서는 지금 전재용 방지법이라는 게 발의된 상황입니다만 지금 당장은 일단 400만 원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이 벌금 액수가 클수록 일단 커진다는 이 역설 상식에 맞게 하루빨리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신유래 출발하세요.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유래 출발 새 아침.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 감기에 걸린다 그러죠. 최근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내 금리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해서 우리 정치 경제계가 지금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자세한 얘기 여권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 경제통이시죠. 새누리당 이혜원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이 경제 얘기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 자세히 여쭤보고 저 이석수 특별감 감찰관 그만둔 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애석하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유감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겨냥해서 먼저 사표를 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면은 수사의 형평성 측면에서 네. 이석수 감찰관이 사표를 냈는데 우병우 수석이 사퇴를 안 하는 거는 모양상 상식적으로 보이지가 않죠.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네. 예. 자, 미국이 빠르면 9월. 아니면 그 네. 부의장인가 하는 사람이 그랬죠. 올해 안에 두 번 올릴 수도 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근데 이제 뭐 두 번 올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네. 두 번까지 올리기가 쉬울까 그런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올릴 수 있는 기회는 9월, 11월, 12월 이렇게 세 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11월은 대선 전이니까 좀 네. 그렇죠. 대선 네. 이틀 전 정도 될 텐데 네. 그때 올릴 가능성이 있겠나 그렇죠.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 사실 9월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사실 언급은 했지만 지금 그래도 어쨌든 대선 앞인데 이게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12월이 좀 유력한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9월에 올려버리면 오바마 정부의 경제 성과가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좀 흐려질 수 있지 않냐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치권의 압력을 덜 받기는 하죠. 예. 연준이. 우리나라로 지금 중앙은행 아니겠습니까? 예. 덜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민주당 정권이고 민주당 후보 힐러리가 우세하다고는 하지만 한심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하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생각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금리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들 다들 보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사실 미국이 단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안 올릴 재간은 없긴 하겠지만 예. 당장 지금 우리나라가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지금 사상 최저금리로 돈을 풀고 있고요. 돈을 푸는 걸로만도 모자라가지고 11조 원이란 엄청난 규모의 추경까지 풀어서 경기 부양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 거기에 경기 푸는데 경기 부양에 역행하는 금리 인상을 즉각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에 처하는 셈이죠. 예. 근데요. 어쨌든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원달러 환율 같은 거는 오를 것 같고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채권 가격도 상당히. 오르죠. 오르죠. 네. 주식은 떨어지고 이런 거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채권 가격은 내리죠. 내리죠. 네. 오르니까, 죄송합니다. 주식도 예. 떨어지죠. 그죠? 네. 이런 거 이런 상황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에 어쨌든 악영향이죠. 예. 좋은 호재가 되는 측면도 물론 있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달러가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원하는 약세가 되니까. 그렇죠.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거보다 더 큰 악재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죠. 네. 예.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종합적으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물론 이제 금리가 미국 금리가 올랐을 때 미국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 금리가 좋아진다,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는 세계 경제도 좀 좋아진다는 거고, 수출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총생산 분의 3을 벌어오는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 경제의 주축인 미국 경제와 또 미국 경제가 좋아진 결과로 세계 경제가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우리 수출 물품을 사주는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는 거니까 조금은 나아지는 측면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나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그래도 투자하려고 좀 와있던 자금들이 미국의 안전자산이기도 하고 금리도 더 주면 당연히 빠져나가죠. 지난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미국이 금리 오른다고 이렇게 들썩들썩하니까 벌써 30조 원의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런 것처럼 자금이 빠져나가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악재가 아까 말씀드린 약간 좋은 측면보다는 훨씬 종합적으로 크죠. 그러니 예. 우리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죠. 지금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통화스와프를 다시 재개한 모양이죠? 재개하려고 지금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재개를 좀 하고 싶다라는 의사표명을 한 그런 단계이고 아직까지 재개가 마무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통화스와프 상대는 중국 아니었나요? 중국인데 요즘 이제 사드 문제다 뭐다 하면서 중국만 믿고 있기가 좀 어려운 아하. 그런 상태가 돼버렸죠. 예. 사실 이 통화 스와프라는 거는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급한 일이 당장 생기면 예. 돈을 그렇죠. 우리 통화를 갖다 맡기고 달러를 예. 좀 빌어올 수 있는 이런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갖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배짱을 부리면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빌려달라고 그때그때 즉각즉각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을 빌려줘야 되는 건데 예. 안 빌려주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예, 예. 한일 통화스와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여태까지 사실 우리가 한일 통화스와프를 갖고 있었는데 작년 2월인가 이게 이제 중단이 그렇죠. 돼버렸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좀 이런 것을 좀 중단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거 별 필요 없다. 이거 뭐 안 가져도 상관없다. 이런 가벼운 느낌으로 얘기하면서 이게 중단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우리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하니까 일본은 너희가 얘기하면 우리가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아소다로 재무장관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우리가 먼저 요청하는 이런 모양새가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 세계에다 대고 우리가 지금 상당히 아쉬운 심각한 상태라고 우리 경제의 예. 상황, 취약성을
알리는 역효과를 냈다고 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이게 스와프라는 게 일본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시혜를 주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한일 간의 정치적인 마찰이 생길 때마다 보복수단으로 악용해왔습니다. 예. 이게 꼭 그렇게 좋다고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차라리 갖고 있던 걸 유지하는 게 오히려 난 거지 그걸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냥 중단해놓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요청하는 이런 형식을 갖게 하는 것은 좀 알겠습니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그 옛날에 그 이용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나는 바람이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바람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정현 대표인데요. 그 어떻게 그 이정현 대표가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바람같이 물밑에서 민심을 전달하고 있다 아마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 추석이 곧 다가오잖아요.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추석 전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보면 명절이 민심의 분수령이 되어서 대통령이 바뀐 적도 있을 만큼 우리나라 명절은 이 전국의 민심이 모여서 증폭되고 폭발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추석 전에 정리해야 될 일을 추석 전에 정리 못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일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게 당을 사랑하는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지금은 그 의혹이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은 검찰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퇴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장 민정수석인 분은 오히려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 계시면 더 검찰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겠지요. 그러면 당사자인 민정수석은 사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추석 전에는 아무리 늦어도 추석 전에는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지난해 주류에 붙는 세금이죠. 이게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어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 가운데 주세가 총 3조 2275억 원이 거쳐서 전년보다 13.2% 증가했다고 합니다. 야, 주세 규모가 3조 원 넘는 거 사상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얼마나 이 참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술권하게 했으면 술을 우리가 이렇게 마셨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음주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술권하는 사회. 이게 소설 제목인데. 네. 근데 우리 국민들 술을 지금 얼마나 마셔요? 식약처에서 이제 지난달 8일에서 15일 정도 이제 만 15세 이상 남녀 2,000명 대상으로 이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올 상반기의 주류 실태가 이제 어떤지. 그래서 이제 2,000명 중에서 음주를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 한 1,800여 명 됐습니다. 이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평균 음주량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맥주로 이제 마시는 사람들 4.9잔. 그러니까 뭐 다섯 잔이 약간 안 되는 거죠. 소주는 6.1잔. 한 병 반. 한 병 조금 안 되죠. 6점 안 되죠. 또 탁주로는 이제 3잔 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 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술을 제가 많이 마시는 건가요? 한 병도 안 마시는 게 평균이면.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안 마시는데 어떻게 주세 수입은 늘었어요? 이게 이제 보면 직장인 남성 30, 40대 이렇게 많이 마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한 번이라도 마신 분들 고령층 뭐 여성 주부 다 포함한 평균치니까 좀 이렇게 낮아졌을 수 있고요. 좀 자주 마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보면은 지금 보면 이제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은 주류 출고량의 약 이제 60%는 이제 맥주고요. 네. 25%는 소주, 나머지 이제 기타라고 할 수 있는데 맥주 소비량은 이제 뭐 요즘에 보면 해외 맥주 수요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계속 어쨌든 맥주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런데 보면은 주세율은 우리나라 이제 도수가 높거나 낮거나 다 동일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맥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맥주를 좀 더 많이 마시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세 소비 그 이제 주세가 늘어나는 측면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맥주가 더 늘어나는 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요새 네. 퓨전 시대라고 요새 다 섞잖아요. 네. 술도 섞어 마시고 소주 맥주 예 소폭 네. 예 이거 여기 관련 조사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6개월 동안 음주 경험자 중에서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위험 네. 음주라는 게 있어요. 하루에 이제 17도, 우리 소주 중에 17도 정도 되는 것을 기준으로 남자는 8.8잔, 그러니까 9잔 약간 안 되지만 그 이상, 또는 여자는 5.9잔 이상을 마시면 고위험 음주를 이제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하루에? 비율은 한 번 마실 때. 예, 예. 58.3%.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그렇게 마신다고 얘기를 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폭탄주요. 예. 그러니까 폭탄주 경험 비율은 음주 경험자 중에서 보니까 이 조사에서 45.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들 중에서 45.7%가 폭탄주를 이제 마셔봤다는 것이니까 예. 뭐 음주 경험자들 중에서 절반가량 폭탄주 이렇게 음하고 있다. 생각보다도 이게 생각보다 적네요, 또 이것도. 아, 그런가요? 아니, 식사로 가면, 아니, 윤희웅 센터장께서는 뭐 술을 안 드시는 네. 사람처럼, 그런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거 좀 줄어드는 건가요, 이거? 예, 일단은 이제 폭탄주가 이 같은 조사 2013년도에도 있었는데, 예. 그때는 55.8%였으니까 지금은 45.7%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약 10%포인트 정도 감소를 이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보면은 그 맥주를 중심으로 한 이제 저도주 소비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은 2013년도에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이 맥주가 148병 8.7병이었대요. 148.7병. 예. 가장 많았고 소주가 62.5병이었는데 이게 이제 10년, 3년 예. 전에 2010년 같은 경우에 보면 139.8병 맥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맥주가 8.9병이 늘어난 거예요. 예. 소주는 66.4병이었으니까 3.9병이 줄어든 거고. 아하.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맥주, 저도주가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확인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폭탄주도 좀 줄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과도한 음주를 어쨌든 지향하는 문화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 나이 또래는 그저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고 그냥 죽을 때까지 마시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요새 젊은 사람들은 고등학교 동창 만나도 술 안 마신대요. 이 근데 이제 언제 마시느냐? 회사에서 억지로 회식할 때 억지로 마시는 거예요, 이게. 네. 예? 근데 요새 이 회사에서 회식하자. 상사가 술 한잔 먹자. 근데 요새는 이걸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던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같은 조사에서 예. 원하지 않는 음주는 거절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감도 이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세 개의 선택지를 주고 물었는데요. 원하지 않는 음주는 거절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동의하는 그렇다 응답은 55.7%가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이다는 27.8%였고 그렇지 않다는 16.5%였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렇다. 무조건 마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16.5%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먹는 거죠. 예. 그분 워낙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어쨌든간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거절한다 이것들이 좀 우리 상식으로는 좀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바람직한 그럼요. 현상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거절하는 것도 좋게 거절해야죠. 아, 뭐 술 한잔 네. 하러 갈까? 그럼 혼자 잡으세요.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이게 제가 오늘 이게 무슨 약속이 있다든지 혹은 뭐 제가 술을 못 한다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건강이 안 좋다 그러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제 보면은 저도주수 이제 선호한다는 맥주 소비량을 늘어난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이 조사에서 저도주수 그 주류를 선호한다. 이게 대한 예. 공감도도 물었는데 아하. 이것이 이제 2013년도에는 53.7%였는데 예. 이번에는 57%였으니까 뭐 싫으면 거절도 하고 또 요즘엔 또 도수가 낮은 술 좋아하는 이런 문화들 그리고 양도 정하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마실 양을 미리 정하여서 계획적으로 마신다. 뭐 이런 분들이 저는 잘 못 보긴 했는데
여기서 31.5%나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미리 마실 양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마신다는 분들 뭐 이런 게 이제 많으면 우리 좋겠고요. 유니온 센터장님 119 아세요? 요새 그 김영란법 때문에 119 유행이랬는데 1차에서 한 네. 가지의 술 종류만 9시까지 마시자. 이게 요새 관가에서는 119라는 거예요. 좋은 네? 제도인 것 같아요. 좋은 제도가 아니고 누가 119라는 네. 제도를 만들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 이제 일반에 네, 네. 어쨌든 간에 보면은 여전히 그래도 음주운전 예. 비율 전체 이제 교통사고 10%를 넘더라고요. 음주운전 아, 그럼요. 그건 네.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하는데 어쨌든 술이 또 많으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물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네, 잘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절도 하고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참 계획적으로 마신다. 이게 쉬운 건 아니더라도 네. 마시고 싶으시면 딱 양을 정하고 마시는 건 좋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우리 회사에서 그 좀 윗선에 네. 윗분으로 계시는 분들 네. 요새 젊은 사람들 진짜 술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그 자꾸 술 먹자고 그 얘기하는 거 이거 별로 안 좋다는 거. 김영란법으로 네. 이제 다른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못 마시니까 내부에서 술 마시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자기네들끼리 또 그런 것도 있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 센터장이었고요. 자, 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저녁, 오늘 밤부터 비가 좀 흩뿌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산 갖고 우산 챙기시기 바라겠고 저는 좀 더 쌀쌀해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